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영댕입니다. LG전자의 그램 시리즈는 초경량 노트북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LG전자 2024 그램 15가 출시되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번 리뷰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박스는 심플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전면에는 LG 그램의 로고가 작은 크기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노트북과 함께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최대 65W입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상판은 깔끔한 에센스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직장이나 대학생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테스트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내구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상판의 중앙에는 깔끔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그램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바닥을 살펴보면 테두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두께는 15.4에서 16.9mm로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방에 수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28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상당히 가벼운 편이어서 노트북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입출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HDMI와 썬더볼트 4, 그리고 USB 3.2 젠 2와 헤드폰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두 개의 USB 3.2 젠 1 포트와 보안키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에는 15.6인치 풀 HD 상도의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350니트의 화면 밝기와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의 위쪽에는 풀 HD IR 웹캠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에는 풀사이즈 97키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3열 숫자 전용키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서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각종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키보드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스펙을 살펴보면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인텔 최초 AI 전용 엔진을 탑재했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의 성능을 시네벤치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멀티코어는 8,449점, 싱글코어는 1,50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에는 16GB 용량의 LPDDR5X 6,400MHz 메모리가 온보드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에는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020점, 타임스파이는 3408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확장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장치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어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7110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평균 34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43dB이 측정되었습니다.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소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온도를 확인해보면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6.9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0.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정면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28.7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0.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들 상태에서 28.6도에서 33.4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29.5도에서 42.0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판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29.1도에서 34.5도 정도를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0.1도에서 41.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 15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야각 좋은 IPS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비율이 16:9여서 레터박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15의 풀사이즈 97키 키보드에는 백라이트와 3열 숫자 전용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표 회장까지 부담없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LG전자 2024 그램15에 탑재된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사진이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 정도는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LG전자 2024 그램15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란 나라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225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17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66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3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옵션은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88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2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옵션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2024 그램15의 배터리 성능을 살펴보면 72Wh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11시간 55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2024 그램15는 LG 스마트 어시스턴트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4 그램15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성능의 초경량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LG전자 2024 그램15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